높아진 증시 난이도에 전문가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 주간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매주 추천하고 있는 주간 추천 종목 10선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지난 4일 기준 -8.8%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 -7.6%를 1.2%포인트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코스피 지수보다 저조한 성적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증권이 주간 단위로 포트폴리오에 담은 10개 종목을 지난 1년간 교체해서 운영한 결과 작년 수익률은 12.6%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 3.6%를 9%포인트나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전문가들도 시장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난이도가 높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1년도에 매출 9,290억 원, 영업이익 4,742억 원, 영업이익률 5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신의 계약에 따른 원액 생산과 완제 생산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노바백신의 백신 한국 정부의 선구매 계약에 따른 원액 생산으로 추가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에도 합성 항원 방식의 자체 코로나 백신인 GBP510의 개발과 신규 백신 플랫폼 확보 및 시설 확장을 통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초 주가가 쭉쭉 하락했던 크래프톤이 어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크래프톤이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올해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들이 크래프톤의 향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서울 옥션 블루 주식 33,591주를 약 30억 원에, 엑스바이블루 주식 1,872주를 약 5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서울 옥션블루, 엑스바이블루와 함께 진행할 첫 번째 NFT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NFT 아바타의 제작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 스튜디오는 아바타와 개인 공간을 개발하고 양사는 NFT의 상품 기획, 프로모션, IP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크래프톤의 NFT 사업 도전이 향후 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출시될 언노운 월즈, 칼리스토 프로토콜 등 두 개의 신작 게임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검찰의 내부자 거래 수사 자체를 주가 불확실성으로 인식하고 매도 일변도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도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동채 회장을 포함한 임원 너댓 명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동채 회장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온 뒤 외국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 거래일간 1,18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1,116억 원, 기관은 3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사모펀드는 176억 원을 사들인 반면에 투신과 연기금이 각각 96억 원, 5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대조적입니다. 기관 성격이 짙은 주체일수록 순매도를 하며 리스크 회피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동안 고전했던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엔데믹, 즉 풍토병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프닝 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확진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하고 확진자는 계절 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1분기 오미크론 이후 엔데믹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리오프닝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항공은 견조한 항공 화물 운임에 따른 호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코로나 국면이 정상화되면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 중 가장 큰 손실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전지 부품 기업인 GI텍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23%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컴투스 홀딩스 등도 20%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100개 종목 중 평균 매수가보다 2월 4일에 주가가 오른 종목은 9개에 그쳤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현재 주가보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대한항공을 91만 8,100주를 순매수했는데 수익률은 5.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M과 호텔신라, 아모레 퍼시픽 등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됐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최근 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를 관찰해 보았을 때 향후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있었고 이들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4개월간 코스피는 최저점 대비 5.9% 반등했고 코스닥은 7.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원인으로는 단기간 지수 낙폭이 심화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여기에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타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본다면 대형주는 낙폭이 크지도 않았지만 반등 역시 큰 폭으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폭이 컸던 중소형주는 반등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반등했지만 그래도 반등하는 이유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단기 낙폭 과대 성장주인데 예를 들어 지난 시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비트나인의 경우 최저가 13,600원에서 어제 장중 17,950원까지 반등해 3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 업종 내 인쇄 회로 기판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이들 종목들이 아직도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은 종목들이 많아서 올해 내내 실적 모멘텀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으로 전환해 대응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고 여기에 글로벌하게 본다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여러 국가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격적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단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구용 치료제 보급에 따라 치사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등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 낙폭 과대 성장주의 경우에는 단기 시세가 나타난 경우 재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시장 조정 지속 시에는 실적 호전 예상 종목과 리오프닝 수혜주의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바닥 확인 이후 반등이 나타날 때 기관이 적극적으로 새로 매수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전략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전략적으로 시장을 비트하기 위해 편입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실적 호전, 리오프닝, 기관 매수 종목을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반등 과정에서 확인된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는 BH입니다. 연성 회로 기판 제조사인 BH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은 물론 올해 내내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플의 신 모델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준비가 예상보다 조기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기의 사업 철수로 그 물량을 BH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수기인 상반기에 작년에 기록한 영업 손실 160억 원을 만회해야 하는 26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어 상반기 내내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적 달성에 관한 가치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BH 주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8.2배 수준으로서 과거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 파라다이스입니다.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 수혜주는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파라다이스의 경우 재무 상황이 양호한 중장기적 리오프닝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및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지노 부분 적자를 리조트 활성화로 전체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유 헌금도 6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리오프닝 상황에서 빠른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2거래일간 기간 55만 주, 외국인 18만 주 순매수로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하락시마다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리오프닝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급 상황은 최근 3거래일간 기간이 79만 주 순매수, 외국인 역시 14만 주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주류시장 전망은 기저효과와 부스터샷 접종 확대에 기인해 총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전망되는데 소주시장 60%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정, 정뚜껑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소주 가격 인상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만일 소주 가격이 인상될 경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인 2천억 원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 수준도 낮아지게 되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BH와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이트진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